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예진입니다. 아, 예진 씨. 시간 참 빨라요. 맞아요. 벌써 9월이에요. 와, 이제 진짜 다 갔어요. 그러니까요. 와, 아니 근데 아직 좀 덥긴 더운데 9월 하면 또 가을이 오는 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독서의 계절, 낙엽의 계절, 낭만의 계절. 이제 무더위를 이제 막 벗어나는 시기라서 체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선선해지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또 하나 있죠. 외로움의 계절. 아, 예진 씨는 9월, 또 가을 하면 떠오르는 추억 있나요? 9월 하면 또 뭐 가을 소풍, 뭐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뭐 약간 설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성인이 돼서 좀 외로운 것 같아요. 아, 뭐 좋은 일이 별로 없나 보네요. 없어요. 자, 이렇게 설레는 9월의 과거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얼른 떠나볼까요? 아, 좋죠.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과거 북베트남의 최고 지도자 호치민.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9년 9월 3일, 그가 79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치민은 1911년 21살에 프랑스로 건너가서 식민지 해방운동을 시작한 인물인데요. 그는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자 구엔 왕조의 정권을 탈취한 뒤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정부 주석이 됐습니다. 아, 호치민. 지금은 베트남의 국부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죠. 네. 초대 대통령이나 다름없었네요. 그렇죠. 왕조가 무너진 이후 첫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호치민의 이름이 사실은 가명이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그 본명이 뭐였는데요? 잘 들으세요. 본명은 응웬 신꿍이었어요. 아, 네. 네. 호치민은 프랑스 식민지 시설에 민족주의자란 이유로 수배가 돼서 세계를 떠돌며 살았기 때문에 호치민을 포함해서 약 200개에 가까운 가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954년 디엔비엔프 전쟁에서 프랑스에 승리해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독립을 이룬 뒤 미국과 베트남 전쟁을 치르며 베트남의 통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노년 시절까지 반평생을 반식민지 해방투쟁을 하며 살았던 호치민. 호치민이 간절히 바라던 베트남의 통일은 그의 사후 6년 만인 1975년에야 성취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3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39년 9월 3일,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오른 건데요. 그런데 독일이 먼저 침공한 게 아니었나요? 그건 맞는데요. 영국과 프랑스를 먼저 친 건 아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이 선전포고 이전에 독일은 폴란드를 가장 먼저 침략했는데요.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점령했던 독일 영토 일부분을 되찾고 싶어서 폴란드에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권을 두고 이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 분쟁이 일어났고 또 히틀러가 침략을 결정하면서 폴란드와 동맹관계였던 영국, 프랑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구나. 1939년 9월 1일 새벽,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선제 공격 암호를 시작으로 독일군 125만 명이 폴란드에 전격 침공했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킨 지 2주일도 안 돼 폴란드를 점령하고 영국과 프랑스에게 화평을 제의하지만 두 나라는 거부했는데요. 진혁 씨, 혹시 마지노선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예진 씨가 저한테 장난칠 때 가끔 제가 느끼는 선이기도 합니다. 넘을까 말까? 근데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해요.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의 마지노가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독일에 대한 방어선으로 국경에 구축한 요새선이 있었는데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당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할 때 이 마지노선을 피해서 침공했다고 합니다.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거였군요. 네. 이후 수많은 전쟁을 거쳐 1945년 8월 원자폭탄 투하와 일본의 항복에 이르기까지 6년 동안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는데요. 이 전쟁으로 세계에 수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겼고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격동이 일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7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5년 9월 3일 제1회 연료사용기기전시회가 장충단공원 특설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공업진흥청 주최로 열린 이 전시회에서는 101개 업체의 보일러, 버너 등 우수 연료기기 86점이 전시됐는데요. 당시 석유 위기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980년대 전반기까지 지속되다가 후반기에야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안정됐습니다. 이후 저유가와 함께 전 세계 경제가 성장 가도를 달렸는데요. 우리나라 난방연료 사용도 이때부터 석탄에서 고급 에너지로 불리던 유류와 가스 위주로 빠르게 전환됐습니다. 또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개발 필요성도 강하게 나타났죠. 맞아요. 현재도 에너지의 다원화를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유류의 비중이 크긴 하죠. 1975년 처음 개최됐던 연료 사용기기 전시회는 이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으로 새롭게 불리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정보 교류를 위한 장으로 4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친환경 시대를 맞은 지금 이제는 과거를 뛰어넘는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9월 3일에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2014년에는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교통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아, 제가 참 좋아하던 그룹인데. 맞아요. 저도 좋아했는데. 이 당시에 그 멤버 두 명이 사망했죠. 네. 당시 사고는 빗길 과속 운전으로 인해 일어났는데요. 이후로 아이돌의 무리한 스케줄 소화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맞아요. 하지만 이후에도 과속 질주로 인한 연예계 사고가 계속 이어져서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또 1968년에는 손 들고 건넙시다라는 캠페인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 도로교통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캠페인을 했던 거죠? 맞아요. 저도 뭐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항상 그래도 손을 들고 건넜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또 당시 사회정화대책회의에서 9월을 교통질서 확립의 달로 정하고 손 들고 길 건너기를 장려했는데요. 지금처럼 어린아이들만 연습하는 게 아니고 말하셨던 것처럼 어른들도 모두 같이 하던 캠페인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약간 귀여운 표정으로. 네. 이뿐만 아니라 1988년에는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올림픽 선수촌에 개촌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